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양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책걸상 시즌 2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벌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책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시즌 1부터 따지면 벌써 165회가 됐네요. 네. 그리고 계속 지금 저희가 셀럽들을 한 분씩 모시고 있죠. 나름 네, 셀럽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뭐 네, 유명한 분, 유명한 분들, 네네네. 뭐 베스트셀러 작가, 소설가, 그리고 천만 영화 감독. 예. 네. 오늘도 오늘 모신 분은 사람들이 이름은 전혀 모르는데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는 분이죠. 하지만 네. 어디에서 자주 봤다라고 알려드리면은 그래 거기서 많이 봤어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강연 프로그램 등등. 자, 뜸 그만드리고 일단 오늘의 게스트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의대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JYP랑은 아마 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 근 10년 만에 뵙습니다. 아, 저는 네. TV 화면에서만 뵙던 분을 직접 보니까 되게 약간 설렙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몇 번이나 출연하신 것 같습니까? 안 세봤는데요. 한 번도. 100번 넘지 않을까요? 뭐 100번. 뭐 그 정도 될 거, 예, 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치면 연관 검색으로 유성호도 뜨는 거. 아, 그래요? 많이 나오니까 또 거기에 뭐 네. 유명한 분들 많으시니까 네, 뭐 예를 네. 들면 우리 국회의원이 되신 표창원 네, 네. 교수님도 있고 또 그 이수정 뭐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도 유명하시고요. 네. 참 궁금한 게요.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표창원, 이수정, 유성호 이런 분들은 서로 만난 적은 있죠? 만난 적 있습니다. 뭐 자주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두 번. 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분야도 약간 다르고요. 네. 그 만난 적은 어떤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만난 적은 있는데요.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렇게 네네. 자주 써먹는 그 세 분을 이렇게 연말 되면 모시고 식사라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식사 이렇게 저녁을 따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의외로 방송계가 삭막해요. 그래요. 네. 뭐 딱 이렇게 단물만 쫙 빼먹고 하긴 우리도 뭐 오셨던 게스트들한테 연말에 뭐 인사 한번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정말 이상한 질문이지만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알 한번 이렇게 출연하면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출연료는 줍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그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요. 요즘에 뭐 김영란법 이후에는 뭐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받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서 김영란법에 신고를 일일이 해야 돼서 좀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과거에는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출연료를 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아졌네요, 그거는. 일종의 자문료 격으로. 그렇죠, 자문료 격이죠. 네. 원래 그 방송국에서는 ENG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찍으면 출연료 안 주고 맞습니다. 네, 방송국에 네. 가야 뭐 얼마라도 주고 그랬었는데 네, 보통 그러는데 뭐 예전에는 이제 그것이 알기 때 자문 역할이니까 요즘에는 조금씩 그런 게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개선이라고 할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실 보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전문가가 자문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너무 날로 먹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 옛날에는 TV에 한번 얼굴 나오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그런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놀랍게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는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침 방송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인터뷰를 주죠. 네, 인터뷰를 네. 줍니다. 뭐 그래봐야 뭐 환자 진료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월급이 적거든요. 우리 그 JYP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저는 뭐 더 적을 걸요, 교수님보다. 그래서 그 출연료 다 해봐야 뭐 이렇게 다른 의사들에 비하면 수입은 훨씬 아니, 적으실 뭐 걸로. 수입으로 잡기에는 좀 그렇죠. 애매하고요. 네, 네, 그냥. 네. 그 최근에는 게다가 그 어쩌다 어른에도 출연하셨다. 아, 네, 네, 네. 어쩌다 어른에는 대학 명강 시리즈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의 관악 캠퍼스, 그러니까 저희는 의과대학은 연건 캠퍼스라고 해서 대학로에 있는데요. 관악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죽음의 과학적 이해랑 교양 수업을 하는데 그게 아마 조금
호응을 좀 얻어갖고 여러 군데서 많이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유성호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요. 오늘의 책이 뉴욕 검시관의 하루라고 하는 유 교수님하고 뭐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한 맞습니다. 네, 똑같은 미국의, 공부를 했죠. 미국의 여의사가 쓴 책이라서 골랐고요. 네, 주디 멜리네크라고 하는 법의병리학자라고 해야겠죠? 법의학자? 뭐. 뭐, 법의학자들은 대부분 법의병리학자, 즉 병리학을 전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말하면 법의병리학자. 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네.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시즌2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팟빵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푸르다님, 와 제가 첫 구독자네요. 오디오 클립에서 우연히 만나 모든 클립 클리어했습니다. 팟빵 진출 환영하고요. 구독하기, 하트 누르기, 다운받기로 YG님의 야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YG의 야망은 팟빵 독서 프로그램 1등 하겠다. 아, 1등 하겠다 그랬었나요? 1등 하겠다고 했었나요, 제가? 뭘 하여튼 되게 큰 목표를 네.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닉네임 아침 햇살 가득 님은 첫 번째 후원자세요. 시즌 시작은 언제나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라니 책 이게 뭐라고란 경쟁이네요. 두 방송 모두 흥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팟빵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어 편하고 좋네요. 저는 최후 6인이 될 거야용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자, 이 최후 6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시즌 1 이제 네이버의 제작 지원이 끊어져서 못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유료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YG는 유료화 하면은 그래도 한 600명은 뭐 가입하지 않겠냐, 돈을 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 6명 낼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H198 하나님도 후원하시면서 댓글 JYP YG님도 이제 셀럽 갑시다. 그 주위에 홍보 좀 해야겠어요. 시즌 2 화이팅이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JSHA 땡땡땡땡님, 좋은가봄님, 다이아몬드, 템즈, 션체, 이해란님, RUD9 땡땡땡땡님, 적반하장님, 접속님, 화이팅님, 잭씨, 노력하는 자, 소다미 커피조와 지채연 아빠, 핑책, 과잉남, 트래블링, 진공상태, 에크로빗, 달빛, 벤61, TL님 등이 축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죠. 뜨거운 여름을 맞아 나는 이사다가 부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8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대병원 R관 13층에서 우유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의사들이 우유를 권하는 이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radio@docdocdoc.co.kr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더위를 식힐 시원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법의학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법의학이라는 게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공하는 학문인 거죠? 그렇죠. 모든 뭐 과가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하는 건데 의학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네. 법의학이라는 건 역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법의병리학이라는 용어를 잠깐 썼는데요. 병리학과 법의학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볼 뉴욕 검시관의 하루의 검시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법의학이라는 거는 정의상은 법률과 법률에 적용되는 의학을 뭐 뭐라 그럴까 규명해준 학문 뭐 이렇게 해석해준 학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법의학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의유전학, 그래서 DNA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누구 아들인지 아니면 이 정액이 누구 건지 아 친자감별 그렇죠. 이런 거요? 친자감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뼈가 누구 건지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강력사건에서 뭐 이게 뭔지를 하는 걸 대표적으로 법의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가 있듯이 법의학에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의정신학, 뭐 영화에서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뭐 사이코패스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이제 법의란, 포렌식이란 말을 붙입니다. 근데 그중에 일반인분들은 법의학 그럼 가장 낯익은 게 부검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의학이라는 거는 그중에 법의병리학은 병리학이라는 학문을 기초로 한 법의병리학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검을
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병리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의학보다 더 넓은 학문이에요. 패톨로지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 어원으로 보면 병의 이치를 뭐 규명하는 탐구하는 학문인데 아마 의과대학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무슨 질병인지 맞추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병리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그 중에 이제 법률에 적용되는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연구하는 이거가 이제 법의병리학이기 때문에 병리학이 큰 집합이면 그 안에 법의병리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법의병리학에는 이 병리학에 속하지 않은 바깥쪽으로 조금 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병리학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도 원래 병리학 전공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이고요. 보통은 저희 저도 전문이고요.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중에서 있는 분들이 예방의학이 이제 전문의 과정이 있고요. 네. 법의학자들은 거의 99%는 병리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병리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맞습니다. 그 이게 누구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뭐 악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네. 것. 그래서 이건 뭐 의사가 아니신 분들이 들으시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내과에 가서 내시경 같은 거 받으시면 위에서 조직을 조금 띄고 일주일 뒤에 와서 검사 확인하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직접 띄신 의사분이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조금 띈 조직을 검사하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병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병리학자 중에서 이제 법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법의병리학자라고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법의학 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시군요. 예,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 병리학은 전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뭐 대부분의 과목을 잘 못했습니다만 유난히 잘 못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저도 안 좋아했어요. 저도 이제 본과 2학년 때 주로 배우는데 뭐 네. 아주 재미가 있다거나 그런 학문은 재미없죠. 아니라서 네. 예, 예. 저도 그게, 뭐 네, 그게 이제 수많은 병들이 그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외워가지고 그 세포를 보고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맞추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시험은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뭐 똑같다고 치면 실기 시험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우리 땡시라고 하는데 그 현미경이 한 50개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 50명이 쭉 들어가서 각자 순차적으로 현미경 앞에 딱 섭니다. 나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서죠. 그 다음에 보통 1분 30초든가요? 그렇죠. 네, 뭐 30초, 1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딱 주고 답안지 들고 종이 딱 치면 1분 동안 그걸 딱 들여다보면서 이게 무슨 병이다 답을 씁니다. 그리고 벨이 울리면 옆에 현미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직의 양상을 딱 보고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재미있는 추억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청취자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도 같아요. 해부학이랑은 관련이 없나? 아. 시체를 부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해부학과 오히려 훨씬 더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해부학이 아마 이런 역할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해부학은 지금 현대 해부학은 정상 신체 주로 정상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주로 천착을 하게 되고요. 병리학은 정상과는 다른 병적 질환이 있는 거에 좀 천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제이알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병리학의 꽃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딱 보고 이게 무슨 암인지 육안, 그러니까 맨눈으로 딱 보고도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그것까지 강요를 하면 학생들이 너무 싫어할까 봐 잘 가르치지는 않지만 병리학에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해부학은 주로 정상 신체와 관련된 걸 연구하게 되고요. 병리학은 주로 비정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걸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좀 스페셜라이즈드 돼갖고 뭐 타살, 네. 뭐 각종 여러분들이 아는 흥미로운 주제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병리학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조직 샘플 이거를 보게 되는데 어쩌다가 법의학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 그 학생 때는 병리학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본과 4학년 때쯤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그때 저는 이제 정형외과 아니면 신경외과 아니면 감염내과라고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제가 잘하기도 했고 실제 그리고 재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본과 4학년 때 이윤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국가생명윤리연구원장 이후로 계시는데. 자, 이윤성 교수님은 이제 유성호 교수님 이전에 그거 잘고 싶다에 굉장히 자주 나오셨던 머리 하얀 네. 네, 법의학자십니다. 아마 이윤성 네. 교수님도 얼굴만 보면은 그렇죠, 많이 네. 아실 저분 거예요. 저분 TV에서 많이 봤는데 네. 9시 뉴스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네. 그걸 하셨었죠. 그 최근에 이제 그 이슈되었던 지난 정권에서 이슈되었던 백남기 농민 사망 네, 사건 뭐 그때도 때 TV에 그때도 이제 TV 나오셔가지고 뭐 조사위원장 이런 걸 맡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윤성 교수님의 뭐 수업을 듣고 네 본과 4학년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본과 4학년 때 법의학 강의를 합니다. 시험을 이제 국가고시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우리 이윤성 교수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럼요. 네. 아 굉장히 뭐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제가 무슨 생각인지 찾아갔습니다. 이윤성 교수님. 그래서 진로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윤성 교수님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아래니까 와도 괜찮을 거다. 이제는 도약하는 길만 남았다. 아,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네. 근데 뭐, 지금이 바닥이니까. 네, 네. 근데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똑같은 상태지만 어찌되었든 이윤성 교수님의 그 또 이윤성 교수님이 개인적 연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별로 중요한 연은 네, 아닌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적으로는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강의를 들은 게 강의를 듣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게 법의학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러면 법의학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윤성 교수님이 병리학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병리학을 네, 인턴 끝나고 레전트를 병리를 하게 됐고 병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법의학자가 그 병리학 되는. 전문의가 된 다음에는 뭘 해요 보통? 병리학 전공 그 전공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또 다른 스페셜라이즈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법의학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를 가죠 남자들은. 네. 그래서 그 군대를 가서 국방과학수사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처럼 국방부에서 군인들 사망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군대 시절 3년이죠. 3년 내내 네. 계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는 그러면 3년 내내 이제 군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 뭐 총기 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자살 이런 것들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군 생활을 부검과 함께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물론 그 전에 레전트 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의 뭐 3개월 학연, 3개월 해서 네. 거의 1년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온 후에도 한 9개월간 그런 펠로우십이라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과수에서 밟나요, 그거? 네, 국과수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부검을 하니까. 아,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거의 선으로 꼽는다면서요. 몇십 명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세워보려다가 귀찮아서 안 세워봤는데 뭐 법의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한 50여 명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현역에서 지금 실제 부검을 하시는 분들은 40여 명 될 겁니다. 그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 40여 명은 그러면 교수님처럼 대학에 계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과수 이런 데 계신가요? 네, 원래 국과수도 한 2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전 정권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그 세월호 사고가 네, 있었고 네. 그때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분이 뭐 이윤성 교수님이랑 여러분이랑 만나면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시신에 대한 어떤 국가의 마지막 서비스인데 이게 조금 네. 부실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티오를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지금 한 30여 명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가신 분들이 한 10여 명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부검률이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래요. 맞습니다. 네. 3% 정도 되는데요. 변사자에. 변사자의 3%요? 그렇습니다. 아, 전체 사망자의 3%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그 이윤성 교수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3만 5천 명 정도가 의문을 가질 만한 죽음을 당한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중에서
실제로 부검을 하는 사람은 6천 명, 시신은 6천 명 정도. 6천 명은 세월호 때문에 지금 엄청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뭐 증평 할머니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부검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족이 CCTV를 봤더니 누군가 할머니 살해한 장면이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지금 6천 명이 된 거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천여 명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에 28만 명이 사망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네.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지만 생각보다는 죽음의 원인을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게 한 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예요. 그러니까 몇몇 나라는 다 하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죽음은 다 그렇습니다. 뭐 명확하게 해갖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뒤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읽어볼 뉴욕 검시관의 하루에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부검에 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알고 싶어서 도대체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굉장히 부검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좁은 의미의 뭐 의문사라든지 변사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병사의 경우에도 부검이 필요한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 네.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 진짜 사망 원인이 뭔지가 알고 싶은 게 가족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질환이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랬거나 아니면 유전력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분명히 남은 가족에게도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 면이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 세금이겠죠. 세금을 써야 되는데 이런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장마비 그냥 급사 이렇게만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투여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이런 심장 심혈관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투여할 돈이 과학적으로 지출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 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알아야지 지불해야 되는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상해 사망, 재해 사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망 원인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특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유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드물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유가족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뭐 보험회사 그리고 산재, 산업재라든지 이분이 뭐 일본을 왔다 갔다 뭐 무박 3일로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산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근본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검은 일종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민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마지막 서비스죠. 그 부검 법의학자 뭐 이런 경우에 뭔가 되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예민한 이슈가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 사람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심지어 언제 죽었느냐에 따라서 뭐 유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재미난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에 뭐 소재가 될 만한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네.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거는 민법적, 형법적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얘기는 사실은 뭐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죠. 우리 썬데이 서울 같은 얘기는 요즘 친구들은 그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맥심? 뭐 하여튼 맥심하고 썬데이 서울 뭐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이 있긴 흥미를 있죠. 흥미를 끌 만한 얘기는 무수히 많고요. 그렇다면 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존재하죠. 이런 경우 이런 게 가장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냐 혹은 누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냐 뭐 저는 등등등. 어릴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학생 때쯤에 그 우리나라 법의학 자 중에 아주 원로격인 문국진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고 그 사실 그 그렇게 어린애가 보기에는 적당한 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 야 이거 이런 신기한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 문국진 나. 교수님 책도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읽었었거든요. 막 온갖 이상한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야한 얘기도 많고 막 네. 네. 아 그래서 읽으신 거 아니야?
홍진 교수님은 우리나라 1세대 법의학자신데 네. 뭐 법의학을 우리나라에서 만드셨죠. 그렇죠. 외국에는 없던 그러니까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던 학문이 시절에.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건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남편과 뭐 주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병원에도 갔어요. 그런데 그냥 병사로 처리됐는데 화장을 했죠. 보험금이 있었고 근데 이제 자기의 친자식을 이 사망했을 때 경찰은 처음에 부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검사분이 초임 검사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윤성 교수님한테 법의학 강의를 들은 지금 로스쿨에서는 법의학 강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저런 초임 검사가 부검을 해서 타살인 걸 밝혀내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 여자분 뭐 범인은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과 관련된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파헤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자면 묻혀 있는 사건도 지금도 있을 거고 분명히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아마 안이한 판단 대부분 잘하는데요. 안이한 판단 때문에 놓친 사건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럼 법의학자들은 판검사나 뭐 변호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좀 해야겠네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검사분들은 원래는 예전에 사법연수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을 때는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에 로스쿨 제도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로스쿨에서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법무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검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그 법무연수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강의 거기가 충북 진천이거든요. 뭐 네.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멀다고 법무부에서 미안하다고 네. 하루 종일 강의해도 예전에는 30만 원 뭐 많은 액수지만 미안하다고 그래서 조금 중단됐다가 뭐 어찌 됐든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다시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경찰도 경찰 수사 연수원이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꾸준히 강의를 합니다. 법의학자들이. 저번에 들었는데 그런 지방에 있는 곳에서 꼭 강의를 해야 될 때 김영란법 때문에 강의료를 더 드릴 수는 없고 죄송하니까 차를 보내드리겠다고 뭐 그런 경우 있다 그러더라고요.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그 유 교수님 그러면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직접 부검을 하시는 거죠? 네 어제도 네 건 부검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부검을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검은 전부 다 부검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부검과 사법 부검입니다. 네. 사법 부검은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하는 거고 병원 부검은 병원에서 하는 건데 그건 거의 이제 안 해요, 잘. 근데 이제 사법 부검 같은 경우는 그 통제 중앙센터가 국가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명, 4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를 갖고는 전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광주 시내를 커버를 하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익산이나 전주 쪽을 커버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 몇 개 구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또 저희보다 위쪽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하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 그러니까 국과수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의 법의학 교실에서 부검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법 부검은 검사가 지시하는 그렇습니다. 그 조금 복잡한데 경찰에서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 검사분이 오케이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부검 영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부검은 누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병원 부검은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특이한 병이다. 예를 들어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는 에이즈가 흔한 병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 첫 부검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첫 부검이요? 네네. 네. 그때는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에이즈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리과에서 부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질환이 있는지 같이 매칭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예를 들어 아이가 사망했는데 왜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을 경우에 유가족 측에선 또 동생을 낳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 혹시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의뢰받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 그러면 한 가지 질문. 그 오늘 다루는 책이 뉴욕 검시관의 하루잖아요. 아까 제가 검시관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은 뭐 살인 사건 현장이나 뭐 자살 사건 현장 같은 게 있을 때 경찰이랑 같이 가는 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딘가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시신이 오면은 부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되게 저 신빙들이 현장에 가고 좀 시니어들은 사무실에 있고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법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서쪽 지역 일부 양천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과수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갑니다. 현장에. 아, 현장에 직접 경찰과 같이 나가는데요.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검시관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제 법의 병력자를 법의관이라고 불러요. 법의관이라고. 네, 그리고 검시관에 대해서는 조금은 용어에 혼란이 있어서 검시 조사관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씁니다. 검시 조사관은 의대가 아닌 이제 생물학이나 뭐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행정자치부에 소속돼 갖고 시신을,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가면 좋은데 의사분들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40여 명이 전국에 1년에 28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중에 뭐 변사가 몇만 명이 되는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검시조사관이라 부르고 이분들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그러면 나가게 됩니다. 주로 현장에 가는 분들은 검시조사관이군요. 네. 그건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같이 나갑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몇몇 주는 저희처럼 검시 조사관이라고 해서 CSI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분인데 이제 저희 쪽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분들이 나가는 제도도 있고요. 조금 혼재되어 있죠. 네. 그 법의학 하시는 분은 그 CSI나 뭐 이런 드라마 보면서 저거 틀렸는데 막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런 거 막 지적하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집사람이랑 볼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계속 옆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저거 맞냐? 네, 저거 맞냐? 저거 어떤 원리냐? 뭐 얘기해줘도 크게 이해는 안 가는 듯 하지만 궁금해서 그런지. 아니, 즐겨서 보기는 보시는군요. 예, 네, 그 집사람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 드라마, 예를 들어 범죄 드라마든지 CSI 같은 거. 아니, 근데 보면 되게 괴롭겠다. 유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의사들은 의외로 의학 드라마 잘 안 본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니까. 네, 드라마니까. 그리고 국어 인체에 대해서도 아 드라마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허구성이 네. 좀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요. 그 제가 그 외국 언론에서 재밌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CSI 이펙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CSI에서 모든 걸 다 과학 수사로 해결을 하니까 이제 그 CSI 드라마를 본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 모화 사실은 뭔가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애매모호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뉴욕 검시관의 하루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걸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CSI 이펙트란 말은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배심원이 이제 무슨 형사 재판을 할 때 증거 가져와라. 뭐 CSI를 보면 아니 범인은 존슨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막간 증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정황 증거도 사실은 인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배심원단들이 CSI에 열렬한 애청자라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실제로 어쨌든 사법 기관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도 FBI 분이랑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CSI 이펙트를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참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모를수록 좋은 분야이긴 하지만 검시, 부검, 법의학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책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네, 유성호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을 맞아서 나는 사다 청취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선물을 아무한테나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 지방 축적을 막고 요요 현상까지 예방해주는 특별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를 활용한 다이어트인데요. 진짜요? 우유는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칼슘의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100ml당 60칼로리로 열량도 높지 않아요.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 건강한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우유 다이어트를 뜻하는 신조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밀크어트, 2번 화이트어트, 3번 카우어트, 4번 칼슘어트. 힌트 힌트! 밀크와 다이어트를 합친 말입니다. 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2018년 8월 26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2장 보내드립니다. 두 장이나요? 그럼! 우와. 150명이면 뭐 그냥 뭐 다 드리는 거구만.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